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불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 탐구 1타 강사. 고 작가님이 이제 0타 강사라 그랬는데 1타 강사 좀 낮춰갖고 겸손하는 모드로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랑 한번 나눠볼 인생 탐구 주제는 우리가 인생에서 흔히 하는 착각, 이제 착각들이 아니라 착각. 앞으로 이제 착각 시리즈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첫 번째 착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흔히 많이 하는 착각은 뭐가 있냐면은 대칭이에요, 대칭. 왜 우리 이제 눈 대칭이죠? 팔도 왼팔, 오른팔 대칭이죠? 근데 우리가 뭐 이제 졸꾸러기 정도면 많이 알겠지만 뭐 이거 새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분포는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 대칭. 대칭. 예? 이건 이제 키 같은 게 그렇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인생에서 어때요? 많은 분포는 몇 분포를 따릅니다. 몇 분포. 이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수학적인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진짜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게 대칭. 이런 걸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크게 본능적으로 여러분도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네가티브, 포지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어? 남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칭성이 있는 것들 있죠. 이게 되게 똑같이 대칭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정신상태, 다른 걸 다 뺄게요. 뭐 대칭이면 왼팔 오른팔도 있고 뭐 여야도 있을 거고 뭐 보수 진보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싹 다 빼고 마인드만 볼게요. 마인드. 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것만 볼게요. 오늘 딱 이것만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내가 뭐 긍정적인 아니 부정적인 마인드도 있으면은 좀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하면은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으면은 부정적인 마인드도 이렇게 대칭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완전 틀린 얘기예요. 네?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실제 내가 가만히 그 진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내가 두 개가 있으면은 어때요? 네가티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포지티브는 여러분 되게 작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뜬구름 잡는 네 그 궤변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수십만 년 동안 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감하면은 딱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이런 교감에서 되게 긍정적인 걸로 아는데 교감은 위험에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되게 인간답게 산 게 100년밖에 안 돼요. 1, 200년밖에 안 돼요. 미국 뭐 이런 데까지 따지면 1, 200년밖에 안 되고 예? 우리는 여러분 진짜 호모사피엔스로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영장류로 시작해서 호모노이드로 시작을 해갖고 이제 원숭이나 이렇게 갈라지면서 예?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로 가면서 어때요? 수십만 년 동안 진사회성 동물이 되면서 위기에서 생존해야 되는 거를 DNA에 수십만 년 동안 때려박았기 때문에 우리 뇌 가장 중추에는 뭐가 되냐? 도마뱀이 들어있습니다. 예? 변연계에는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그래서 어때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부정적인 신호에 훨씬 빠르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솔이 나오고 아드레날,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와줘야 되는 호르몬, 아드레날 이런 게 빡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아요. 자동차가 여러분을 지금 이제 호랭이가 없잖아요. 자동차가 여러분을 모르고 실수로 치고 갈라 그럴 때 어때요? 재빠르게 피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넘어질 때 재빠르게 아드레날린이랑 코르티솔이 팍 나와갖고 어때요? 여러분을 보호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평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호랭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래 오래 산다니까요. 그래 오래 살.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위생이랑 건강 상태 이런 게가 좋아져 갖고 어때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다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평균 수명이 세츄레이션 돼서 이제 조금씩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줄고 있고 미국도 줄고 있어요. 왜?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뭐예요? 교감신경 활성이에요. 교감신경 활성. 예?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내가 이건 걸 몰라요. 내가 포지티브가 긍정이 작다는 거를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게 되게 긍정적인 거를 의식적으로 확대하는 게 되게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 그러니까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너무 긍정적이면은 막 재수없어하고 그다음에 가식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딴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다음에 굳이 뭐 표출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되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습관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안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디폴트로 있으면 어때요? 네거티브가 무조건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이건 어때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통계가 뭐예요? 손실, 회피, 편향도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손실. 우리는 고통에 더 익숙하다니까요. 그게 훨씬 빨리 반응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그 시카고 대학인가 어디 대학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은 똑같은 형태로 여러 군데서 실험이 많이 됐어요. 컵을 나눠줘요. 근데 반한테 반에 이렇게 100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숫자는 그 실험에서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근데 100명이 있는데 50명한테는 컵을 나눠주고 50명한테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50명한테는 컵 가격을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러니까 5불이라고 생각해요. 받은 사람은. 예? 근데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얼마라고 생각하니까 하니까 1.5불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컵이고 랜덤으로 특정인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한 강의실에 사람들한테 반반씩 랜덤을 나눠줬는데 그게 만약에 이 그룹으로 섞였으면 이 그룹은 5불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미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한테 온 자산이 됐기 때문에 이걸 잃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컵인데 이미 2점, 그러니까 잃는 사람은 어때요? 2.5배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그러면은 대칭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항상 어느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우리 아까 앞에 초반에 잠깐 말한? 그러니까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 왜? 부가 이렇게 그래서 중산층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다 행복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쵸? 왜? 가운데가 제일 많으면은, 뭐, 부자는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산층이 이렇게 있어. 부의 분포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부의 분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부의 분포는 뭐 중산층 숫자 분포는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그 총 부의 총량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예? 좀 또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하면은 어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예요? 제가 맨날 입을 닳도록 말하는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 반대로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오늘 좀 고급 강연 갑니다. 막 그러면 그래 의식적 노력해야 돼. 이런 마음을 먹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 새끼야 누가 몰라.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인생 불공평하다 그랬죠. 왜? 비대칭이라니까요. 비대칭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똑같이 뭔가 이렇게 노력이 들어가면 반반씩 되거나 확률이 5대 5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 체인지 그라운드가 여러분이 들어가 보세요. 체인지 그라운드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어때요? 영상이 쫙 있습니다. 인기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뷰수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럼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나는 알았다니까요. 왜 분포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많이 시도하면은 부가가치를 이만큼 낸다는 영상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기계적으로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직원들도 어떻게 하면 3시간 만에 만들까? 그 다음에 대본 전문이 쓰고, 분업하고, 외주 찾고, 프리랜서 찾고, 소스 공동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퀄리티라는 건 우리가 정한 기준도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터진 영상들의 수준을 봤을 때, 이 정도도 터지네? 굳이 그거 이상 고퀄로 만들 필요가 없네? 해갖고, 어때요? 그걸 해갖고 우리가 그거를 계속 감동이나 동기부여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 어때요? 1등이 그 아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엄마 품에 안겨서 다시 살아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무려 360만 뷰여서 이거 제작비가 15만 원 안 들어갔을 텐데 그럼 여러분 그 아까 대칭 구조로 따지면 그래 제작비 15만 원 들어갔으니까 30만 원 정도 벌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배 벌었으면 괜찮다.
어? 한 달치 일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500만 원 이상 번 영상입니다. 15만 원 써서 3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두 번째 영상 뭐예요? 그 비행기 안에서 잠재워주는 걸 거예요. 다른 아저씨가. 그게 여러분 똑같이 15만 원 정도 들었는데 240만 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딴 사람들은 왜 이게 똑같이 공평하게 매칭이 안 되지? 우리는 그거를 왜? 이거는 몇 분포 구간이라서 내가 노력한다고 이렇게 보상받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여기 딱 해놓고 여기는 못하는 애, 여기는 잘하는 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대칭일 줄 아는데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칭일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비선형이기 때문에 비대칭이라니까요. 절대 여러분 세상은 대칭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건 다 대칭이야. 자동차도 바퀴도 이렇게 대칭으로 만들고 테이블도 네 명이 앉는 걸로 대칭으로 앉고 우리 눈, 코, 입도 이렇게 대칭으로 나눠져 있고 예? 모든 건 대칭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대칭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그냥 해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그렇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전략을 바꿨죠. 왜? 이것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이거예요. 뷰수만 얻는 거 빼고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별로 생각보다 안 하고 오히려 좀 되게 깊은 것들. 되게 웅이사가 책 리뷰를 좀 깊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진짜 기획해서 우리 하고 싶은 얘기. 옛날에 이때는 정말 될 것 같은 이야기는 다 찾아서 무작위로 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게는 하지는 않아요. 왜? 이제는 우리가 60만 넘는 구독자가 생겼는데 그게 뭐 무작정 왜? 우리는 그걸 안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구독자는 뭐냐면은 긍정적인 구독자인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2천만 명이 있으면은 4천만 명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렇게 반반 있을 것 같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긍정적이기만 해도 상위 20%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제 이 상위 20%를 satisfaction 시킬 수 있는 걸로 가자. 만족시킬 수 있는 걸로 가자. 그래서 뷰수는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영상만 좀 안 터져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심지어 돈도 더럽게 많이 들고 뷰수는 아예 안 나오지만 참여 프로젝트 이런 걸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알아요? 가만히 두면은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그 시스템대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부정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니까요. 긍정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진화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 부교감 신경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런 노력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명상 좋다는 거 하는데 안 해. 예? 명상 좋다는 거 하는데 안 해. 또 복식호흡하면 좋다는 거 하는데도 안 해. 독서하면 좋다 그래도 안 해. 아는데도 안 한다니까요. 이미 그걸로 효과를 보고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안 해. 그냥 그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최근에 주가가 폭락하니까 나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여러분 그 유일하게 시장 투자 비율을 그 복리로 20몇 년 동안 유일하게 이긴 사람이거든요. 시장 승 그러니까 연간 평균 투자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유일하게 이긴 사람인데 워렌 버핏이 그 월가의 현자가 나와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네?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어설프게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예측할 수 있다고 깝치는 거예요. 응?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안 거예요. 뭐다? 결국에는 이 우리 본능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은 별로 없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에 나도 불평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불평불만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어때? 그 있는 사람들이랑 뭔가를 해서 내가 20%의 사람을 모아서 80%의 부가가치 내는 일을 하자. 이게 결론인 거예요. 20%의 다시 한번 말해 20%의 부가가치를 모아서 80%의 부가가치 20%의 사람을 모아서 80%의 부가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 보자. 이게 제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대로라면 50%를 모아서 50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뭔가 이렇게 대칭일 것 같고 노력에 비례하고 선연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운도 껴있고 복잡성도 껴있고 유기체가 되면서 전혀 다른 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불공평하고 그 불공평이라는 게 비대칭이란 말의 어떤 일부분 그러니까 되게 상호보완적인 말이에요. 불공평과 비대칭은. 예? 그러니까 불공평이라는 게 비대칭이 완전 이꼴은 아니지만 상당히 밀접한 뜻이에요. 그거를 빨리 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비대칭인 세상에서 이 시작 포인트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 거고 이 비대칭인 부분을 그걸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비선형을 선형화를 잘하는 걸 엔지니어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도 타고 그러는 거거든요. 핸드폰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대 가면 배우는 게 비선형을 선형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3이라는 시스템도 저는 되게 공학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상위 20%가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선형이 완전 선형까지는 될 수 없어도 많이 그걸 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 우리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대칭에서 오는 불평등, 불공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20%가 되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득 차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결론은 뭐죠?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게 인생 정답이다입니다. 아셨죠?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인생탐구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탐 1타! 신 박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또 만나요!